그렇죠.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후미와 브리가 함께 했습니다. 생방송 TV가 20. 네, 6월 둘째 주 생방송 TV가 20에 네. 우리나라 최고의 슈퍼스타 신승훈 씨와 RF 네. 여러분 모시고 계신데요. 네. RF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승훈 씨가 워낙 인간성이 좋으신 분이라 선배로서는 무척 좋으신 분이지만 라이벌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형하고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친하고요. 네. 형동생처럼 너무 잘해주니까 네. 라이벌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아직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RF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보면 네. 신승훈 씨는 뭐 라이벌도 안 된다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신승훈 씨는 RF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이벌로 생각해요. 춤에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과 함께 저희 생방송 TV가 의식 진행했는데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6월 둘째 주 1위고 알아봐야죠. 네, 먼저 1차 결과입니다. 1차 결과 보시죠. 10대, 20대, 30대, 40대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과연 RF냐, 신승훈이냐? 네. 네. RF 여러분들 7표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네. 아직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승훈 씨. 2차 결과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2차 결과 보시죠. BC통신 유니텔을 통해서 고투 20으로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1위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집계가 네, 이제 네. 2차 결과와 2차 네. 결과를 합한 1위 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계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네. 96년뿐만 아니라 95, 96, 2년간을 대표했던 RF와 네. 그리고 장장 4, 5년간 왕자 자리에서 왕자 자리를 후배들한테 넘겨주지 않았던 신승훈 씨와 네. 어떤 분이 1위를 차지할지 궁금한데요. 네. 6월 둘째 주 생방송 TV가 20. 그럼 1위 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예의 1위 곡은